네, 금요일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 규모는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힘난다라고 하기에는 전일 낙폭이 워낙 컸어서요. 분위기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오늘의 시장 그리고 이번 주의 시장 정리해 보고요. 다음 주 시장 분위기까지 미리 보기 해보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도 네. 주 4일만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실 거죠? 아니, 주 4일 동안 빼다가 하루 요만큼 올려주고, 예. 그리고 뭐 하루 한주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맨날 화내면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아마 다들 화가 네. 마음속에 많으실 거예요, 요즘 시장 보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이제 일단 아직까지 미국 시장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네. 나오다 보니까 아직 그거를 좀 체크해야 되긴 하겠는데, 그래도 누가 뭐래도 네. 많이 빠졌고, 네. 거기다가 가격 메리트 많다 보니까 좀 힘내는, 7월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8월 달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네. 네. 7월이 힘들었기 때문에 8월은 또 기대해 볼수 있을지, 저희 그러면 어디서 그 기대력을 키울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오늘 우리 어떤 섹터군 더 조목조목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 파파라치의 단골 섹터입니다. 조선주입니다. 조선. 네. 근데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 예. 또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마 오늘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조선주에 대한 방향들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얘기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신조선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건조 원가는 줄어듭니다. 당연히 좋습니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와서 네. 슈퍼사이클 얘기도 진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 같이 손잡고 진입을 하네요.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 주가가 못 갑니다. 못 징크스가 가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지 말고 뭐 오. 이제 시작이다. 뭐 무슨 뭐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가급적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라리. 네. 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를 어제 했는데 어제 워낙 장이 엉망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약간 좀 위축되는 측면들은 있었어도 그게 하루 끝나고 났더니 이러면 안 되지. 실적 좋은 건 가야지. 이러면서 빠르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한화 오시온까지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로 발표됐죠. 가장 늦습니다, 실적이. 네. 네,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왜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예,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안 좋을 때 터내서 이제 좋기 시작하는 게 확인될 때마다 레벨업 하는 그런 구간 쪽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다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네요. 예, P 신조선가 네. 가격 올라가고, 거기다 Q는 수주 계속 받고 있고, 수주. 네, C라고 하는 게 비용인데 비용. 후판 가격이죠. 예, 철강업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조선한테는 도움이 된다. 왜냐면 가격이, 후판이 그 두꺼운 4mm 이상의 그 철강이죠. 네네. 그거는 당연히 또 좋아진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이게 또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수주가 지금 2027년까지 거의 꽉차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끝나겠느냐? 아, 우리 그독다 찼으니까 이제 천천히 받을게요. 그래도 밀려옵니다. 그럼 그거 받다 보면은 앞으로 좀더 확장되는 구간이겠죠. 높은 가격에 또 앞으로의 어떤 수주를 계속 받는다. 이거는 역시나 좋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렇게 네. 도크가 꽉차 있으면 앞으로 수주나 앞으로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질까?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물론 예측이긴 네. 하겠지만, 유수의 기관에서 예측한 쪽으로 예. 보게 되면 LNG 운반선이 연 70척 발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LNG 쪽은 앞으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뀐 입장 쪽에서 네네.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러면은 LNG 수송에 대한 변화, 그걸 누가 수송합니까? 운반합니까? 그건 배가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발주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컨테이너선마저도 발주가 연간 뭐 47척, 뭐큰 수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친환경 연료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싼 엔진과 배 가격들이 또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 밖에 VLCC 초대형 유조선부터 FLNG라고 하는 해양 플랜트, 이것도 또 기화하고, 그리고 또그 다시 액화하고 하는 그런 LNG 쪽에 대한 해양 플랜트는 계속 또 수출 터미널과 함께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미국 에너지 투자의 수혜다라는 쪽들도 기대가 높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LNG 운반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뭐 PC선 등등 다양한 그런 선박 종류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이쪽에서 수주 실적 기대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주 갈 때 사실 조선주가 너무 높으면 기자재단으로도 보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기자재도 역시나 같은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피팅도 있고 밸브도 있고 엔진도 있고 뭐 본행제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가장 큰 수혜는 엔진 업체입니다. 엔진? 네, 엔진에 대한 얘기는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을 봤는데 이걸 가지고 중국은 소화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에 대한 기술이 그만큼 못 따라오니까. 그럼 이거는 하고 싶어도 패스. 네. 그러면 잘하는 나라 줘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벙커 CU 같은 끈적끈적하고 좀 이산화탄소 붙이면 팍 나올 것 같은 이런 기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메탄올이라든가 예. 또 이제 새로운 이런 천연가스 LNG도 이제 추진선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그럴 추진으로 엔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게다가 또 LNG 아까 말씀드렸던 업황 개선되는 모습들이고 네. 게다가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당연히 그러면 그동안 뭐 한국카본이나 그리고 동성화이택 또 한때 화제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구되면서 약간 멈췄던 동향들이 복귀가 되면서 이제 실적 동향들이 빠르겠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한국카본 같은 경우 또 동성화이택도 오늘 또 강한 모습들이 나오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피팅 밸브 쪽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단순하게 물론 조선 쪽에 대한 기자재 쪽으로는 들어가는데 에너지 관련돼서 플랜트를 만든다. 네. 그러면 저 여수나 울산 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 단지 이렇게 차 타고 가시다 보면은 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플랜트 단지에도 그렇게 관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수출 터미널 같은 경우 이런 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이런 게 또 많아지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주? 그런 입장 쪽으로도 바뀌고 있는 쪽이죠. 그래서 나오는 이제 뭐 태광, 성광밴드 이런 쪽의 종목들이 강한 것도 그런 변화다라고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자재단에 있어서도 골고루 흐름 좋네요. 자, 주식 마감 10초 전입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 시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시작했었던 이번 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현재 보여지는 상한가 종목 확인만 하시더라도 제약바이오주 중심으로 상한가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개별적인 이슈와 함께 오늘은 뭐 특정 섹터 단위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개별주 이슈에서 이 상한가 종목이 좀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속에서 중심 잘 잡고 있었던 쪽은 지금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던 조선 또 LNG 관련한 키워드 품은 종목이었습니다. 진단 키트, 조선 기자재, 의료기기, 게임, 일부 가상화폐나 또 큐텐 관련 사태에 있어서 수혜 받는 쪽도 오늘 흐름은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가운데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0.78% 상승하면서요. 2730선 자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 거래일에 121선까지 좀 갭 하락을 만들었었던 코스피 지수 오늘 좀 일부 반등을 시현시키긴 했으나 갭을 메우는 그런 반등의 폭은 아니었다라는 점 0.78% 상승권에서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종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요. 0.03% 상승 마감을 짓기는 했습니다. 797선이고요. 800선 하회된 움직임은 변함이 없네요. 자, 이어서 수급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선물 쪽에서 오후 들어서 순매수 규모를 좀 만들긴 했는데 현물시장에서 코스피 덜어냈습니다. 647억 원 덜어냈고 오늘 코스피 견인했었던 쪽은 오히려 기관 쪽이었다라는 점까지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564억 원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막판 들어서 수급 물량이 확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종목에서의 움직임이 좀 컸는지는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권은 그려집니다. 뭐 지수 움직임과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만 9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SK하이닉스는 전일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증권가에서 추정치 다량으로 쏟아졌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과도한 하락이다. 매수 기회 열려있다라는 시각이 좀 많았습니다.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19만 원 위로 올려세웠습니다. 19만 1,8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현대차 기아 역시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이게 GM이나 포드의 급락에 함께 동조화 시켜가는 걸까요? 좋은 실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방 쪽으로 자리를 했고요. 그래도 아래 꼬리를 일부 달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위로가 가능할지는 챙겨봐야 할 필요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주주환원체 기대는 그래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 위치도 체크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가수급상으로 봤을 때 현대차 외국인 기관 모두 팔았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더 많이 팔았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 어제 전일 예상보다 좋은 실적 나왔고요. 뭐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지에 대해서 기대는 있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국면에서의 소폭의 플러스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알테오젠이 전일 다시 좀 올려 세우느나 싶었었다가 다시 내렸죠. 근데 오늘 그 자리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는 어제 하루 천일에서 끝났던 것인지 오늘 마이너스권 기록합니다. 삼천당 제약도 플러스권 소폭, 셀트리온 제약은 3.25%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단에서는 가장 큰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리가켐 바이오도 플러스권 다시 만들어 세우네요. 자,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실적에 믿었던 상반기, 하반기는 실적이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마음속의 컨셉이 더 중요한 하반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진짜 조선은 중심을 참 잘 잡고 있는데 다른 네. 쪽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평가 주실까요? 네, 안정은 찾아갔는데 막판에 코스닥이에게 네. 네. 무늬만 빨간색으로 바꿔놨네요. 예, 네, 다음엔 넉넉하게 0.03%가 아니라 30% 올라가는 예 시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외국인 수급들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더 크게 나오는 물량이 없다는 걸 더 감사해야 되나? 하여튼간 네,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래도 잘 하기를 예. 바라보면서 오늘 또 뭐 조선 원래 오늘 건설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조선 쪽이 네. 올라가는데 또 이거 지금 더 갖고 가도 되냐 아니면 또 지금 팔아야 되나 그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쪽에서 바이오까지 강세를 보인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또 그때그때마다 또 색깔이 계속 바꿔가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진짜 그때그때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외국인이 네.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장 색채도 확확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다시 조선주 대한 전략 세워볼게요. 아까 전에 언급 주셨는데 그래서 네. 이제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조선주는 어떤 전략으로 한마디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 올라오는 거 인정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계속 인정 못하다가 주가는 벌써 수익률이 뭐 4, 50% 나 있는데 계속 팔라고 그러다니요. 네,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시장에 대한 업황도 잘 모르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기조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간다. 여기서 네.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세가 움직이다가 실적과 함께 가장 많이 좀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사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비중은 살짝 좀 줄이셨다가 네. 다시 또 흔들리게 되면 살볼 자리. 그게 제일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는 연장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같이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적산한 한화오션. 이게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걸 또 노리시는 게 좋겠다. 특히 예 비중은 좀 줄여셔서 예 또 조정 때 사자.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신고가를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전략 유효하다. 수익 날 때 챙겨야죠. 그리고 조정 시 다시 재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다. 조선 3사 쪽에서는 하나오션 가격 메리트 좀 더 점수 주셨네요. 자, 그러면 조선주 내에서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대표님? 네, 그래서 요것저것 찾아가다 보니까 요것저것? 원래 저 앞에 에스텍스 중공업인데요. 네, 너무 많이 얘기 드려가지고 예. 현재 빼겠습니다. 예. 예, 많이 올라서 이제 갖고 가시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엔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엔진. 엔진 관련된 부품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KSP라는 회사인데요. 이쪽이 어떤 엔진 밸브류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팅 밸브랑도 연결이 됩니다. 또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좀 있죠. 거기다가
친환경 조선 쪽에서 사이클이 같이 업된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변화가 클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 가게 되면 1공장, 3공장 모두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앞으로 물량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증설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캐파가 더 늘어날 부분들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고 작년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시작하고 이렇게 뭐 출렁임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잘 사놓으면 또 레벨업되는 실적과 함께 또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는 좀 체크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기대감 같이 가져갈 수 있고 더불어서 최근 움직임도 또 상승 기조를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엔진 부품에 있어서 여러분 체크 도와주셨습니다. KSP 챙겨보겠고요. 그러면 상단은 어디까지 조금 열어놓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직전 고점. 네. 직고점. 네. 네. 조금 몇십 원이라도 더 쓸까 하다가 일단은 예, 그때 보여줬던 강한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일단 목표를 삼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한 4,100원대로 중요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깨졌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지지권들은 그런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끼를 보여줬던 자리 직전 고점까지는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도 강한 지지력이 있는 만큼 그 자리를 중요 지지선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KSP 받아봤고요. 추가 전략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네. 예.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뭐 방향도 문제는 없다라는 게 여의도에 줄곧된 시선인데 지금 모아가기는 오케이인가요? 지난주에 SK하이닉스를 들고 왔고요. 죄송합니다. 네. 생각보다 크게 한방 맞았습니다. 제가 네. 웃으면 안 됐는데. 아닙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 네. 싸졌다 그러면 더 기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돼야 될 텐데. 예, 근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지금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거 없는데 저희가 기대감이 좀 컸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매물 소화 그리고 네. 또 미국에서 빅테크와 함께 여러 가지 AI가 이게 또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좀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변동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난번 말씀드린 가격 한 21만 원대 부분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 정도까지는 오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대에서 잘 추가로 매수하셨다가 거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수익으로 바뀌겠죠. 네. 그런 전략까지 최소한 그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추세에는 계속 또 이제 실적 흐름들과 함께 또 여전히 빅테크 쪽들이 안정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네. 다시 반향이 들어올 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시지 마시고 흔들림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기간이 조금 더 걸릴까요? 이 반등의 시점을 예상하는 때가 있으세요? 그것까지 한다면 이렇게 잘 못 맞히지 않았겠죠. 예. 아마 기간은 보통 그래도 한번 중요하게 뭐 9% 이상 빠지게 되면 한 두 달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사이클은 그렇게 안 걸릴 것 같고요. 예, 한 8월 다음 예. 8월 26일 날 다시 한번 리뷰하시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는 8월, 그리고 뭐 옵션 만기일도 있는 8월이기 때문에 챙겨볼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추가 전략도 받아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